다음 소식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 500여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 역시 농아인들이었습니다. SNS 대응팀과 전국 조직을 갖췄고 배신하면 죽는다는 충성맹세도 강요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가면을 쓴 남성이 수화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농아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사무실에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현금으로 압수한 금액만 7억 원이었고 1kg짜리 응계까지 나왔습니다. 44살 김모 씨 등 농아인 사기단은 건설 사업에 투자하라며 농아인을 끌어모았습니다. 석 달 안에 투자금의 최고 5배를 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 이렇게 받아 가로챈 돈이 280억 원,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사기단 일당은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만 입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기단 조직은 웬만한 선거 조직 못지 않았습니다. 총책 밑에 조직관리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지역별 팀장 4명과 전국 곳곳에 조직을 갖췄습니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이나 인터넷 영상에 맞대응하는 SNS 대응팀과 금융기관을 상대하는 의사소통팀까지 있었습니다. 배신하면 죽는다는 충성 맹세를 강요했고 합숙훈련까지 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종을 하겠다는 충성 서약서도 받았고 어떠한 조직보다도 단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